트레이닝 해서 MP 네, 마시고 토하죠. 네, 마시고 트레이닝 마시고 네. 네, 이렇게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이죠. 네, 네. 그렇죠. 네. 2년 동안 처음이에요. 되게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원래 이만큼 올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2년이 됐어요. 네, 뭐 그래서 재밌는 모습을 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죠? 너 뭐라 그랬지 분명히. 몰라? 그래도가 2년이 됐어야 하니까 이게 아. 2년이지. 축하드립니다. 아, 2년이라고? 걔들이만 아, 했어. 그래서 이제 출발할 건데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밴 같은 차량을 타고 다녔잖아요. 네. 이제 승용차를 바꿔가지고 네, 세단으로 바꿔가지고 자리가 세단.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 탈 자리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구겨진 제이뽑기 네.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 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뽑히는 사람은 가운데 자리를 타고 횡단도 1계수까지 가야 돼요. 일찍 뽑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입니다. 자, 자리를 하나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아, 내가 여기 안 되는데 한 번씩 확인할게요. 알았어, 열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를 부르는데 나 안 되는데 가운데 타고 다녔다고. 맞지. 다음. 자, 그러면은 넣었어 다? 출발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출발. 셀카봉 가운데야. 가운데 자리 망했어. 다리 아파. 벌써 아플 것 같아. Let's go 출발. 태아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이거? 일반 삼각대를 셀카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 이거 상당히 무게가 좀 운동대 기능인데 운동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네. 운동대죠. 운동대네요. 네, 좋습니다. 아, 뒤에 누군가 왔네요. 더 높이 한번 해볼까요? 더 길게? 저희 셀카봉 갔다 훨씬 길게 되거든요 이게. 한강 길이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강 길이 되는데 네, 셀카봉이야. 아, 아주 멀리. 안녕. 부들부들. 엄청난 거리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계셨네. 아, 화성이요. 화성. 얼마 안 왔어. 목동 말고 화성이요. 얼마 못 왔어요. 아, 3분의 1 정도 왔어요. 지금 저희가 2시 좀 넘어서 만나가지고 준비했죠. 4시 반이요. 4시 반인데 화성이. 야, 에어컨도 들어와. 아, 누가 불쑥 찾아왔네. 야, 우리 무비. 가죠. 로드 무비. 앞으로 쭉 가죠.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로드 무비. 그래, 갈까요? 최종전. 최종전. 나 너무 자주 가서 별로야. 거기 한 바퀴를 돌기가 힘들어요. 경남도 별로야? 아, 최고긴 최고야.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너무 자주 가서. 자, 이곳은 횡단도입니다. 아, 자, 이제 게임 소개 드릴 건데. 미니 드림팀. 미니 드림팀. 아, 네. 자, 이름하여 미니 드림팀. 자, 이곳을 이렇게 지나서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이제 1등을 한 거고.
줄어. 어, 아, 금발 봤어요. 뒤로 오셔야 됩니다. 금을 밟으면 안 돼요. 준비. 레디. 고! 1분인데 이건 1분짜리인데 잘 뛴다 근데 잘 뛰면 됐어. 힘들면 됐어. 야, 피니스 라인 준비해 줄게. 오기 전에 30, 29 이렇게. 야, 우리 그냥 이거 끄고 들어갈래? 가요? 끄고 갑자기 뒤로 돌아갈래? 야, 게임은 여기서 종료하고 네, 종료,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원래 같은 거였어. 자, 갑시다. 가시죠. 손장난 애들 같아. 개다. 우리 조개 싸움 할까? 죽은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켜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월요일날 켜지겠는데? 처음 되겠네. 죽었어. 저 안 켜져서 좋네. 옆에 안녕. 왜 이렇게 목소리가? 촬영 학생 되시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입니다. 난 됐어, 난 고추장. 근데 조그만 게. 뭐 사는 거, 뭐 사는 거야? 쌈장이요. 짱이요. 고추장 사면 안 돼? 고추장이 짱이 없어. 이거 살 순 없잖아. 어, 너무 커, 다. 고기 두 개? 이게 얼마? 만 원. 이게 만 원이야? 어. 이게 한 근이래. 한 근. 달아달라면 달아드리고. 여기 따뜻해, 따뜻하고. 댄스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20대 형식으로 보이는 남성 세 명이 많이 또 막 연장입니다. 정말 경수를 둬야 되는데. 소리 내시면은 다시 맞는 거예요. 뒤쪽에 쌀이어놓으세요. 다시 쌀이어놓으세요. 오! 징계
진단 성희롱이야. 아니에요? Butterfly, go by 10, I'll be your guy. 작은 미소에 내 맘속엔 또 보이.